선수들이 예상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자 지금은 앞쪽으로 길게 찍어줬습니다. 신영준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1대0 부산교통공사가 전반 10분 만에 앞서갑니다. 아 득점왕 경쟁 이걸로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되는 신영준. 터치, 턴, 그리고 슈팅까지 흠잡을 데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의 신영준, 부산의 해결사. 리그 15호 골을 기록합니다. 아 옆에서 동료로 한건용 논스톱 왼발 크로스 반대편 왔습니다. 신영준 받아놓고 박스 안쪽 왼발 각도 오른발 들어갑니다. 신영준의 어시스트까지 추가 득점 2대0입니다. 특이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이민호. 스코어 2대0 앞서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아 신영준 선수가 본인의 득점 기회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민우 선수의 침투를 봐줬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민우 선수를 밀어줬고 침착하게 골문으로 마무리 짓는 이민우. 아 이렇게 되면 부산교통공사 오늘 최전방으로 자 지금은 박스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뒤쪽에서 주영재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는 FC목포 스코어 2대1 전혀 다른 분위기로 후반전에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정현호 감독 그리고 FC목포 점수차를 순식간에 한 점차로 좁혔습니다. 아 지금은 네 권진영 선수의 처리가 조금 불안했고 뒤쪽 비어있는 공간에 주영재 선수를 정확히 바라봤었던 패스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주영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교체로 들어온 주영재 선수가 이렇게 귀중 분위기거든요. 이재승 날카롭게 올려줍니다. 뒤쪽 막았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권진영의 추가 득점 스코어 3대1 수비진에서까지 득점이 터져나오는 부산교통공사. 후반전에도 먼저 득점을 기록하는 쪽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아 권진영의 추가 득점 귀중한 점수를 가져다주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입니다. 아 권진영 넘어지면서 왼발로 볼때 왼쪽 상단으로 찔러넣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앞쪽을 봅니다. 오른쪽 달려나갑니다. 이재승 오른쪽 열려있고요. 반대편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떨어뜨려놓고 왼발 골! 오늘 경기 멀티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는 4대1 신영준의 왼발에서 오늘 세 골이 관여가 됩니다. 두 개의 득점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의 오늘 경기. 본인들의 서포터즈 소주 드링커스에게 다가가서 하이파이브까지 건넵니다. 아 소주 드링커스 오늘만큼은 소주가 아니라 신영준 선수의 경기력에 취합니다. 스코어 4대1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 신영준입니다. 아 지금은 이민우 선수부터 시작됐던 이 공격 전개 과정이 정말 완벽했네요. 이재승 선수가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그 뒷공간을 그대로 포착을 해줬고 이재승 선수도 정확하게 이민석 선수에게 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석 선수도 머리로 침착하게 공격에 건네고 달려가 들어가는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 수비 숫자 3명 공격 숫자 3명 김민준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득점. 주인공은 황건혁.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는 부산교통공사. 황건혁 선수도 소주 드링커스에게
검지 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세레모니를 했고요. 아, 김민주 선수의 오버래핑. 반대편에 쇄도했던 황거혁 교체 투입돼서 결정력까지 보여줍니다. 한근용. 자, 높은 위치에서 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권용현 찍어 찾습니다. 반대편 받아놓고 오랜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득점 황건혁 선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멀티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 정말 박스 안쪽에서 받아놓는 침착함까지 보여주는 황건혁. 일단 팀 단위 압박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둔 모습이었고, 권용현 선수와 황건혁 선수. 아, 황건혁 선수의 턴 동작은 마치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시절의 델리 알리 선수를 연상케 하는